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럼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직접적인 원인자가 되시지만 그 통치와 다스림의 대행자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이 모든 땅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자의 대행자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대행자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그러니까 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대행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나머지 사단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 첫 인간을 꼬드기고 그 꼬드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대행자로 잘 다스려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인류들이 모여서 했던 짓거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어른이 잘해야 돼요. 언어가 그때만 해도 하나여서 이 고생을 우리가 영어 배우랴, 뭐 한국말 배우랴, 뭐 스페니쉬 배우랴 이런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됐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자, 탑을 세우자, 바벨탑 사건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 교만한 것들, 언어가 하나이니까 아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세상 끝까지 이 탑을 세울 수 있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중간에 한번 심판도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대행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당장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도 대행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나중에는 요셉 이렇게 그 가정이 점점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놀랍게도 그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이 민족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루어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소위 그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은 큰 나라가 갑자기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섭리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보내셨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도 같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가정을 보내신 것이죠. 몇 명을 보냈습니까?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 애굽을 떠날 때에는 약 200만 걸을 수 있는 장정만 70만이라고 했는데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합쳐보면 좋게 약 200만 정도의 국가가 되어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고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첫 과정에 곧바로 불신, 불평,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3, 4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시간들을 보내었던 애굽을 떠났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1세대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제외한 모든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모세까지. 누구만 살아남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그 남은 백성들을 다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고 확장시키시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앞에 쓰여져 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개역개정의 이전 버전에 보면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종입니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 쓰여진 저 종의 원어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쓰여졌던 저 종이 원어가 다릅니다. 모세의 여호와의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베드. 종은 종인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쓰여졌냐 하면 어떤 큰 위대한 왕이나 군주의 그 신하, 그것도 고위 관리죠. 그들을 일컬어서 할 때 에베드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후계,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사람을 따르고 있는 어떤 종, 그것을 가르칠 때는 메샤레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쓰여진 단어는 에베드 모세로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에게 쓰여져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메샤레트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데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한 사람에게는 사람의 종에게 붙여져 있는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이 메샤레트 즉 사람을 따르는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종으로 묘사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저기에 수종 들었더라. 그저 수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샤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영적 지도자인 모세나 엘리야를 메샤레트 했던 그 가까이서 돕고 따르고 배웠던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에베드로 나중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베드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우는 메샤레트 그 종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후계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샤레트가 에베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불러내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직접 불러내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실 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영적 지도자의 종,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섬겼던, 바울에게 배웠던 디모데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먼저 메샤레트 배우고 따르고 훈련받는 과정부터 먼저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 좀 직접 저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좀 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 경우에 그냥 곧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목사로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성경 한 두세 번 읽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1단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 되면 2단이 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죠. 지금도 보면 뭐 자기가 구세주니 뭐 어쩌구니 한국에만 약 한 300명 정도의 구세주가 있다 그래요. 전 세계로 따져보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에게 제대로 메샤레트 하면서 배웠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에베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서 은혜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참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제가 아는 것도 제가 경험한 것도 제가 배운 것도 너무 적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적격이라는 것이 뭐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도 싶은데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저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십시오. 늦게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가도 좋습니다. 충분히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 저를 빨리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응답 안 됩니다. 예. 뭐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응답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를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저를 충분히 깎아주시고, 이런 기도는요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좀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잘하시지. 네. 이런 기도는 잘 못하세요. 겁이 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경험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 교역자 중에서, 요즘 교역자 중에서 주차장 사역 해본 사람 있을까요? 주차장 사역, 주차 사역. 주차 사역 해봤어요? 저기, 우리 최 목사님, 주차 사역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웬만해서 주차 사역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주방 사역 해봤어요? 주방 사역 해봤어요? 여러분, 주차장 사역, 주방 사역 해본 목회자, 교역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부목사가 주차장 사역도 하고, 제가 장례 사역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고, 또 무슨 다른 선교 담당이 돼서 하고, 예배 담당이 돼서 하고, 무슨 뭐 큐티 담당이 되고, 이런 사역자들은 기도 담당, 철야 기도 담당, 뭐 이런 사역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역, 주방 사역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제 어느 날 제 딸이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런 사역을 해본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지가 왜 제 아빠가 그 사역을 해본 것이 왜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런 사역을 해봐야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석구석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메샤레트, 누군가를 옆에서 그 사람들을 함께 섬겨보고 함께 따라본 그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 50세에서 53세의 나이에 첫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도 치러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그가 사람들, 자기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도 보았고, 피를 흘리는 것도 보았고, 죽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를 섬기면서 영적인 것들도 또 인간적인 것들도 수없이 많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테스트시키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쉽게 쓰여지지 않다가 나중에 결국 언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명칭이 붙냐면요, 여호수아가 거의 사역을 끝내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종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에게, 아, 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종이었어. 그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종이었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선행되려면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그를 따르고 섬기고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녀들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엘리트 코스 밟아서 학위 받고 취직해서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꼭 받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메샤레트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메샤레트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좋은 영적 지도자에게 받는 메샤레트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코 그 아이는 자라나서 하나님의 에베드가 되기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1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구조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군가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저 문장이 모세오경 안에 75번이 쓰여졌습니다. 모세오경 안에. 그런데 75번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저 문장이 75번 중에서 64번은 모세에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이제 1절의 말씀에서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도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까지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 모세의 메샤레트가 되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에게 배웠지만 결국 따라야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니고 모세에게는 배웠을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했으면 정작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의 지침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대행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타내야 하는 지도자들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에게 훈련은 받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뉴스, 주변 사람들의 경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소원을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가상화폐가 아주 핫 이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 지금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뭐 한 번 만에 갑자기 뭐 5,000불도 벌고 하루 만에 5,000불을 잃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금 그게 광풍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그걸 규제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세계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가상화폐를 사고 구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세상에 정말 민감하죠. 세상에 정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상화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가상화폐를 사서 하루아침에 하루만에 500만 원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것들을 많이 투자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고, 이런 걸 보면서 복권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우울증에 빠지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칙입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원리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가상화폐 투자해서 일확천금 받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결코 우리가 따르기에는 너무너무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의 일에 그만큼 민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민감할까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민감할까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에게서 배웠던 것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말씀의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여호수아가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이구나, 이걸 여호수아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신앙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도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신앙의 전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굴까요? 주일학교 교사? 교회 목사님? 실제로 신앙 전수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전수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해줄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워한다라면 그건요,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그 앞선 우리 세대의 잘못이죠.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전수해주지 못한 거죠. 전달해주지 못한 겁니다. 신앙과 인격,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격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요? 그 아이들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과 인격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신앙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리더십의 바톤을 물려받는 이때가 나이가 약 90세에서 93세 정도로 봅니다. 모세 때 주신 약속의 땅에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주 좀 왔다 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는 주는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에 주는 땅이라고 했을 때는 I am giving to them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3절에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실 때는 I have given it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4절의 말씀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가나안 땅에 얘기하실 때는 will be your territory라고 하십니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또 표현하시고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왔다 갔다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미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과 사명자의 자리, 사명의 땅을 결국은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 주로 장로,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교인데. 주로 장로교 교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불우이웃 돕기 대각성 기도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 불쌍한 이웃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끝. 끝. 또 어떤 제가 이제 다른 교단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장로교는 제가 장로교니까 그렇게 조금 얘기한다고 치고요. 어떤 교단은 보면 기도는 안 하고 무조건 모여서 이제 나가는 것부터 한다는 나가는 거 일단 행동하는 것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게 사회단체인지 교회인지 이게 또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균형입니까? 무엇이 균형입니까? 기도하고 믿음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인가를 바꾸고 고치고 뜻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품기로 했다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저도 원래 제가 가지는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올 한 해 싸워야죠.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고쳐야 될 제 습관, 제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저의 어떤 시간 사용,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기도하고 있었다면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체적인 그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떤 영적 지도자를 따르고 배우고 섬기면서 그런 메샤레트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너무 쉽게 움직이는 사람인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지금 시작된 2018년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과 새롭고 놀라운 사명으로 사명의 성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